자, 가자. 암호 자꾸 미끄러져요? 자, 여기서 시프트 S를 누르면은 두 칸을 뛴다는 거죠? 아까 그 사람이다. Hey, human! 내 내가 찍어둔 그 아이! 뭐야, 인간이었잖아? 오오오오! 잠깐만, 인간? 어떻게 토끼들의 말을 하는 거야? 야, 또 말했다! 완전 귀여워! 내가 토끼들의 말은 하는 건 아닌데, 알려줄까? 그래 버릴까? 하지만 난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완전 치멋대로네. 하긴 이 동굴에선 무슨 일이 있어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오케이. 저 사람들 뭐하는 애들이지? 자, 여기서 위험한 거 같죠? 저장. 아, 역시 저장은 신의 한 수였다. 저장은 신의 한 수였다. 자, 많이 죽다 보면 내가 언제 죽을지 느낌이 팍팍 온다는 거죠. 이제 괜찮으니까 출발하자. 파치. 아, 암호. 올라가기로 한 거야? 몸은 괜찮아? 응. 인간이 되는 건 모두의 꿈이잖아. 나만 매냥 그냥 있기도 그렇고. 그리고 리스도 도와주고 있으니까. 늦게 출발한 거 치고는 빨리 올라온 편이지. 아, 그럼 너희 혹시 진달래 만났어? 진달래? 아, 돌연변이. 진달래를 돌연변이라고 부르지 마. 그 녀석을 어떻게 부리는 건 내 맘이라고. 진달래는 그렇게 부르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이 자리에 그 녀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아기를 가지고 한 말도 아니고 그 녀석 돌연변이 맞잖아. 애초에 너도 그거 과보호라고. 네가 그 녀석 이래만 그렇게 예민하니까 다른 녀석들이 더 반감이 생기는 거야. 리스, 왜 그래? 내가 뭘? 난 틀린 말 안 했잖아. 돌연변이니까 돌연변이라고 부르는 게 잘못이야? 리스! 무슨 짓이야? 진달래는 우리랑 똑같은 절벽도끼야! 돌연변이가 아니라! 누가 그 녀석이 절벽도끼가 아니래? 우리랑 모습이 다르다는 거잖아. 왜 때려? 우리랑 다 똑같이 생겼어! 너 왜 그런 식이야! 우리하고 완전 똑같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러면 누가 우리가 다르니까 뭘 매력하게 서는 걸 쳐놔! 억지로 저놈 거 부려! 우리가 다르게 생긴 거랑 그 녀석이 다르게 생긴 건 경우가 다르잖아! 얘들아 왜 그래! 어디 다른데! 진짜 내가 누가 봐도 도끼가 아닌 것처럼 생기기로 됐어! 어떻게 경우가 달라! 아, 제가 그걸 몰라서 그냥... 진짜 내가 감정이 없어서 너네만 꼭 안 되고 참는 줄 알아! 빨리 무슨 무슨 너희한테 그걸 만드는 게 없나서 해줘야 되는지 아냐고! 너 강력계자로 반해버려. 네가 그래도 본인이야. 가식 좀 떨지 마. 가식! 싸우지 마. 그만해, 리스. 아니, 따질 건 따져야지. 아니, 저 자식 평소에도 진달래다 뭐다 그 녀석 감싸고 돌면서 혼자 착한 척하고 있잖아. 아, 나무 너무 무서워. 애초에 네가 그 녀석이 걱정돼서 감싸주는 거라고 생각한 녀석 아무도 없어. 그 녀석을 감싸주는 걸로 총장님이 널 좋게 보니까 그런다고 수군낼 뿐이지. 어이가 없네. 내가 진짜 정말 좋아. 지금 진달래한테 한다 진짜. 그럼 너희는 뭐야? 진달래한테 잘해주면 조장님한테 잘 볼 수 있는데 너희 왜 그래? 너희들하고 정치는 것보다 총장님한테 진달래는 게 더 좋은 일이면 왜 아무도 진달래를 좋게 대해주지 않는 건데? 그거야. 그만해. 아, 돌연변이, 아야, 진달래 씨가 따돌림 당하는 건 알고 있잖아. 우린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누구 하나 진달래 씨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 그 녀석이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불쌍하다는 이유로 친해지라고? 그건 그냥 어설픈 동정이잖아. 너나 나나 그 녀석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것 뿐인데 왜 우리가 나쁜 놈 취급을 당해야 돼? 친해지진 못해도 괴롭히는 걸 말릴 순 있었잖아. 그리고 우리라도 돌연변이라는 말은 안 써줄 수 있었고 결국 우리도 진달래 씨를 부정적으로 본 거 맞아. 하, 미안해 암호. 리스가 처음부터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나도 진정했어. 너한테 화내면 안 되는 건데 과민 반응해서 미안해 리스. 그리고 고마워 파치. 나한테 선빵 맞고 날 안 때려서. 나 간다. 그래 리스, 네 말대로 나한테 득이 되는 거 아니었으면 반감했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결국 내 마음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 설마. 그래 맞아. 젠장 웃기지도 않네. 얼굴 걷어찬 것도 미안해. 뼈 안 부러졌지? 살살 찼어. 빨리도 물어본다. 멀쩡하니까 신경 끄고 갈 길 가라. 그래 그럼 조심해서 올라가. 아, 아무도 조심해. 리스 지금 아무한테 미안하지? 내가 왜 미안해? 난 맞았어. 어허 대사 맞췄어. 내가 왜 미안해. 그치만 리스도 누가 날 안 좋게 얘기하면 저렇게 화내줄 거잖아. 난 저 녀석처럼 폭력은 안 써. 솔직하지 못해. 다시 주인공 진달래로 돌아왔네요. 자, 일단 저장부터 하고요. 여기까지 함께 올라온 친구가 저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혼자 있게 해줘. 저장을 하면 돼 토끼야. 너는 저장을 못하는구나. 인생의 필살기라고. 저장. 모니터에 침 쳤다. 쉬는 중이니까 말 걸지 말아줄래? 위쪽 길로 가볼까? 사실 위험하지 않을지도 모르잖아. 열이라는 선바 더빙 귀여워 박수작작. 아, 알로우모라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위험해. 목숨을 담보로 도박할 수는 없어. 어? 얘는 아직도 그 방을 통과 못했나? 되게 오래 걸리네. 진달래는 구멍을 점프 못하죠? 어? 뭐야? 어떻게 올라온 거야? 그래 여기까지 올라온 건 제법이지만 이 앞엔 정말 어떻게 안 될걸? 얘네 약간 로켓단 같은 포지션이군요 얘네. 2층은 쉬운 길과 어려운 길로 나눠져 있다고. 쉬운 길은 오른쪽이지만 점프를 못하는 넌 지나갈 수 없어. 진달래 사람 되고 나서도 몸 절반만 그렇다고 위쪽으로 가려는 건 아니지? 눈물의 대학원생님 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삥 돌아서 가야 하는데 함정들이 잔뜩 있어서 저기로 간 토끼는 다 죽었으니까. 잠깐만! 진짜 그쪽으로 가려는 거야? 다 죽었다니까? 난 갈 거야. 아이고! 이게 아닌데. 어쩌지? 저희가 쉬운 길인가? 아니면 나 진짜 걱정해주는 건가? 자, 달래, 진달래. 달려갑시다. 여기 진짜 어려운 길인가? Oh no. 자 일단 저장부터 하고요. 바꾸고 그냥 시프트 안 누르고 점프. 자 또 저장하고요. 나노 저장. 빨간 걸고. 얘는 또 뭐야? 엘로이? 여기로 오는 생명체는 처음 보는데. 심지어 체력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고생하는구나. 마음에 들었어. 이거 받아. 당근 10개에. 아 토끼는 당근을 먹어야지. 오케이 또 저장하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일단 이렇게 와서 또 뒤바꿔야겠네. 하나 둘 셋 넷. 와서 이거 바꿔주고. 자 10. 아 이게 안되지 맞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떻게 가야 되냐? 절로 가려면은 일단 저장부터 생각 전에 저장을 하라. 여기로 바꿔주고요.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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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서 톡톡톡. 자, 뛰고 톡톡톡톡톡. 그렇지. 아, 이제 타이밍 알았어요. 한 박자 빨리 움직여야 돼, 내가. 딱 맞춰서 움직이면은 틀리고요. 한 박자 빨리 움직이면은 맞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또 바꿔줘야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제 톡톡톡톡 쇼핑카? 이건 뭐야? 이거 뭐지? 뭔가 있는데 여기? 어쨌든 뭔가 있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 너무 바람처럼 스쳐가는. 이거 토건 들면 죽는 거 아니에요? 너무 토건 들면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절벽토끼? 어어. 잠깐만, 얘는 기역자로 계속 움직이고. 그럼 여기 있으면 안전.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뭐다? 저장이다. 얘는 앞뒤로 움직이고. 오케이 오케이. 저장 저장. 어루롱. 이제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여기도 저거 밟아야 되는데, 저거 밟으러 어떻게 가지? 아, 어차피 한 바퀴 돌면 되는구나. 오케이, 한 바퀴 돌아서 이거 밟아주고요. 이거 밟고, 내 목표 어디야?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건가? 저 아래로 내려가려면은, 어, 이제 됐네요. 저장하고요. 아이고, 여기서 시프트가 저장을 다시. 어, 블록이 저장을 자주 하니까 괜찮아요.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케이, 저장이고요. 당근 안 먹어요. 왜냐면 당근 먹으면 태어나가지고 그 더 귀찮아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스테이지를. 이걸 밟아줘야겠죠? 오케이, 저장이고요. 통통통통. 오케이. 통. 아! 오케이, 괜찮아. 불러오면 되고요. 거의 자살토끼급인데? 저장이고요. 여기는 피지컬로 못 지나가는 곳이고. 자, 점프 점프로 지나가면 되겠죠? 점프 시프 시프 그냥. 자, 시프 시프 그냥. 그리고 시프. 아니, 시프. 아, 저장을 안 했어. 아. 이쯤 되면 절벽 토끼가 아니라 절명 토끼. 아, 눈물의 대학원 선생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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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케이. 저장. 저장. 와, 깼다. 뽀로로롱. 빠바바바바바바. 아, 이 음악 중독되네.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저장. 이건 어떻게 지나가는 거지? 아, 밀면 쭉 밀리는 거구나, 이거. 밀면 쭉 밀리고요. R 누르면 퍼즐 게임이네 이거. 아, 이거? 아, 얘가 있구나. 아, 이거. 자, 그 다음에 어, 얘 또 위로 밀어가지고 그러면은 길을 터야겠죠? 길 트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밀면 되나? 어, 얘 밀고
제 올려서 지나가면 오케이 클리어. 바라바바바바 바바바. 바라바라 바라바라. 자, 여기 또 사람 또 있어. 아니 여긴 뭐 담배에 불도 안 붙어. 하여간 맘에 안 드는 동네야. 에이? 자, 인간들 지 할 말만 계속해. 자, 가장 높은 첫 번째 직급인 쥐부터 가장 낮은 12번째 직급인 돼지까지 순서대로 쥐, 소, 이거 진사오미 그건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자, 쥐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량, 원숭이, 닭, 개, 돼지의 모습을 한 길잡이의 무리 하나로 통틀어 12지신이라고 합니다. 12지신의 직급 순서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헛디뎌도 추락하는 험난한 길에 온 당신의 도전을, 용기를 응원합니다. 어, 뭐야? 엥? 왜 죽어? 쥐 아니야? 자축인묘 쥐 맞지 않아? 엥? 나 왜 죽었지? 얘 쥐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쥐인데? 아, 12? 아, 12라고 돼있으니까 돼지를 눌러야 되는 건가? 돼지 어딨지? 얘가 돼지죠?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저 위에 표지판이 있었네요. 아, 이렇게. 그냥 이거 외워서 누르면 되는. 어렸을 때 꾸러기 수비대 많이 본 사람이 자축인묘, 진사, 뱀이죠? 그런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거임.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장은 나노 걸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유가 원숭인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나는데 유가 원숭이죠? 개유년 닭의 해인가? 닭인가? 닭? 닭인가? 닭 어딨지? 닭이죠? 오케이. 아! 어! 아니! 아니! 아니, 그거를 미끄러지네? 야, 진짜로다가. 와, 이러니까 토끼들이 절벽으로 올라가는 거 무서워하지. 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효과요. 자축인묘 진사 오. 오가 뭐지? 오 진사 오미 오가 원숭인가? 이젠 그냥 죽여줘. 와, 신달래님 저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 말이에요 말? 아 말이야? 아 이거 닭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역시 저장은 항상 해야 돼.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는 아닌데 뭐가 뭔진 몰라. 왜 자축인묘로 했을까? 오케이. 자축인묘. 묘는 알지. 묘는 토끼잖아요. 토끼묘. 아 이거 어? 미끄러지라고 일부러 저기 땅꾸 낸 거 봐. 어? 무서운 사람들이라니까. 오케이. 빠바바바바바바. 좋구요. 어? 여기는 못 지나가는데? 우리 달래가 못 지나가는 길인데? 저거 부수려고. 와우!
와, 시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뿅. 아모니? 량? 량? 아모! 몰라! 난 진달래 같은 거 몰라! 진달래? 그래, 그러니까 난 진달래 같은 녀석 만난 적 없어! 만났다고? 아니야! 그래, 너도 걔한테 못된 장난쳤지? 너 내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있잖아. 난 위키리 위험하다고 알려줬을 뿐이야. 그것 봐, 또 못된 장난 쳤잖아. 진달래가 저쪽 길로 갔단 말이야? 아니, 난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자기 멋대로 가버렸다고. 너 나중에 보자! 후덜덜 그냥 간다. 다행이다. 진달래! 진달래! 아! 진달래 무사했구나! 아모? 왜 여기에 있어? 응? 어떤 쥐 같은 게 갑자기 내 책을 훔쳐서 아래층으로 도망가서 쫓아 내려왔어. 얼마나 빠르게 도망치는지 결국 놓쳐버렸지만. 왜 그래? 이거 아모에게 책을 돌려주었다. 아, 내 책? 그 쥐를 만난 거야? 그렇구나. 그 쥐가 진달래를 도와줬단 말이야? 응, 그렇지만 완전 수상했어. 그러게, 완전 수상하네. 진달래, 굳이 이 길로 온 거 말인데. 아까 량이한테 무슨 소리를 들어서 그러는 거지? 여기로 온 건 정말 대단한 거야. 여기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길인걸? 진달래는 역시 내 생각보다도 훨씬 강이네. 이렇게 다른 애들이 못 가는 길로도 올 수 있잖아. 이왕 일찍 만났으니까 여기서부터 같이 가자. 응, 근데... 이 앞으로 나가는 거라면 괜찮아. 잠깐만 옆으로 나와볼래? 좋았어. 다 했어. 가자 이제. 와, 아모랑 팀이 됐네요. 저장하자. 어, 귀여워. 이거 또 미는 건가? 당근. 다들 발판을 쓰지 않고 건너가니까 비활성화된 발판들이 있네. 어쩌지? 괜찮아, 진달래. 점프 발판이야, 활성화시키면 되니까. 아모는 점프 발판이 없어도 S를 눌러서 둘 사이로 오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아모, 그니까, 혼자서 협동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죠? 붙이고, 장구치고. 아니, 당근은 먹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이 상태로 해놓고 가면 절로 돌아갈 수 있나? 쟤 구해줘야 되는데. 이거 꼬인 거 아니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됐네? 뭐야? 아닌데? 된거 맞나?
어, 됐네. 오케이. 어휴. 아, 목 아파. 도전하기 전에 몰랐어. 도전이란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인간이 되면 뭘 해야 할까?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힘들었어. 그래도 다른 애들보단 앞서가고 있는 거겠지? 조금 쉬자. 아니란 녀석, 내가 올라간다. 다른 녀석들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과연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여기 뭐 하는 데지? 진달래 괜찮아? 많이 지쳐 보여. 힘들 길로 돌아왔으니까 지칠 만도 해. 무리하지 말고 조금 쉬었다 가자. 여기서 쉬면 되겠다. 충분히 쉬고 나면 출발하자.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 여기까지 힘든 길로 왔으니면 지치는 게 당연한 거야. 알겠어요. 저장할게요. 저장할게요, 여러분. 저장할게요. 저장한다고. 애들 내기하고 있는데 계속 저장하라 그래. 표지가 너덜너덜한 수첩이 적혀있다. 인간의 언어로 쓰여있어 읽을 수 없다. 애들 얘기하고 있잖아, 애들. 애들 얘기하는데 자꾸 저장하래. 애들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자, 인간의 해독사전으로 읽어봅시다. 해독에 성공했다. 읽어본다. 1장 절벽토끼. 여행 도중 즐기게 된 작은 마을에서 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평소에는 작은 동굴이지만 매년 이 지역에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신께로 향하는 무지개의 길이 열린다는 동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산을 올랐다. 숨쉬기가 버거울 정도로 높은 곳에 자리한 이 동굴의 근처에는 인간 안전 굴인데 왜 길을 쓰고 인간이 되려고 하죠? 아, 눈물의 대학원생님 천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특한 생태를 가진 토끼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 외엔 그저 새하얀 눈밭뿐이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 토끼들이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높은 절벽을 오르기 위해 무지개의 길로 떠나는 습성이 있다고 하여 절벽 토끼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무지개의 길과 함께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토끼들은 가끔 마을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이 사는 걸 구경하거나 함께 어울려 놀기도 한다고 한다. 자신들만의 언어까지 가진 이 영리한 토끼들이 사람에 대해 호의적인 것은 이들을 신성시하는 이곳 사람들 덕분인 모양이다. 이장 무지개의 길. 마침내 무지개의 길에 들어섰다. 들어서자마자 이곳의 신비한 모습에 잠깐 넋을 잃고 말았다. 마치 얼어붙은 것만 같은 거대한 동굴에는 신비한 팻말이 꽂혀 있었는데 그곳에 적힌 내용은 생전 본 적 없는 언어임에도 읽을 수가 있었다. 아직 이 동굴이 상징하는 것, 이 팻말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 위로 올라가는 길은 분명 쉽지 않은 것임을 느끼게 해주고 있었다. 왜 어디에도 없는 신비한 것들이 이곳에만 존재하는 것인가? 신이 정말 이곳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 아직 신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절벽에 있는 이 거대한 동굴을 따라 산의 정상을 향해 오르면 오르면 오를수록 신의 존재에 대한 추측은 큰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 아, 왜 이렇게 길어? 3장도 있어. 자, 이곳을 오르는 도중 신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됐다. 12마리 동물의 모습을 그린 상징물들, 그것은 12지신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곳 사람들이 절벽 토끼를 신성시하고 있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건 12지신이 될 자격을 얻기 위함이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신의 영역이 닿을 수 있는 것은 토끼들 뿐 아닌가? 인간인 내가 신의 영역에 오르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해라. 신의 영역 보려고 하지 말고. 가족에게. 신을 만나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이곳은 신비하지만 마치 나를 시험한 듯 위험천만한 연속일 뿐. 호기심으로 이곳에 오른 것은 실수였을까? 한순간의 실수로 다리를 다쳐 움직이기가 힘들다. 나의 아내, 나의 딸,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여행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사랑하는 내 가족, 그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3-4일지를 획득했다. 누가 쓴 걸까? 내가 꽃을 좋아하는 건 엄마 영향이야. 물어본 사람.
우리 엄마는 꽃을 되게 좋아하셨거든. 그래. 근데 무슨 일이야? 탐사일지를 보여준다. 이게 뭐야? 인간이 쓴 글이네. 인간들도 여기까지 올라왔었구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진달래 혹시 가족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한 거야? 다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가족은 엄마랑 아빠랑 나 이렇게 셋이었는데 아빠는 항상 다른 걸 연구하고 만드는 걸 좋아하셨어. 유노유노인가보다. 특히 발명. 진달래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사전 있지? 그거 아빠가 만드신 거야. 엄마는 체력이나 운동신경이 엄청나게 좋았어. 평소에도 아빠를 좋아하던 엄마는 그 뛰어난 체력으로 아빠의 연구를 많이 도와주셨대. 그렇게 가까워진 두 분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고 한 가족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구나. 가족은 여러 가지의 꽃이 한 곳에 뭉쳐진 꽃다발 같아. 다양한 색깔의 꽃이 모여서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그만큼 다양한 기쁜 의미도 많이 담고 있으니까. 미안해. 너무 들떠서 얘기했네. 오랜만에 가족 이야기가 나와서. 가족 같다. 있지, 진달래한테도 꼭 좋은 가족이 생길 거야. 꽃다발을 이루는 꽃이 항상 모두 같진 않듯이 가족도 꼭 진달래와 같은 색깔의 토끼여야 할 필요는 없어. 예를 들면 나라든지. 넌 내 타입 아닌데. 뭐야. 있지, 진달래는 이럴 때만 반응이 너무 재미없다는 거 알아? 미안해. 맨날 미안하대. 됐으니까 충분히 쉬었으면 얘기해줘. 울랄라. 충분히 쉬었어. 쉬었어. 오케이. HP. HP 회복 싫어. HP 회복 싫어. 자, 저장. 다음 층으로 향하려면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스위치를 눌러야 해. 이쪽은 함정이 많고 위험하니까 나 혼자 다녀올게. 위쪽은 위험하진 않지만 들어가는 토끼에 따라 보이는 풍경이 달라. 저기는 진달래가 맡아줄래? 응. 그래, 스위치를 누르고 나면 여기서 다시 만나자. 뭐야 이건 또. 안녕 토끼야, 여기가 너의 공간이구나. 혹시라도 지치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 회복시켜줄게. 착한 친구네요. 뭔가 깨워야 되는. 뭘 깨워야 되지? 뭐야 이거. 쟤 좀 봐. 반쪽 색깔이 이상해. 뭐야, 체력 달았어. 헐, 그게 이런 의미였어? 혼자 뛰지도 못하는 게 절벽 토끼라고? 또 가면 죽는 거야? 회복하고 와야 되는 거야? 당근 맞네. 근데 당근 먹으면서 가도 되겠다. 또 걸리네. 다시 와도 또 걸리는 거네요. 색깔도 기분 나빠. 당근 먹는 거 까먹었다. 저 꽃 도대체 뭐냐? 색깔 너 기분 나쁜 생각이 되나? 왜, 이 색깔이 어때서? 절벽 토끼인 척 하고 있는 거잖아? 나도 절벽 토끼야! 가까이 오지 마! 너 때문에 나까지 왕따 당하기 싫어! 세상에. 촌장님은 왜 이런 녀석을 봐주는 거야? 저런 녀석이랑 가까이 하면 안 돼. 아무만 없었어도 너 같은 건 진작에. 여기서 색깔 다 달아버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봐. 저기서 색깔 다 달아버려. 왼쪽부터 가봅시다. 암호의 길이네? 구해줘서 고마워. 난 암호라고 해. 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름이 뭐야?
암호와 진달래의 이야기네요. 정말 이름이 없어? 그럼 내가 지어줄까? 이미 평소에도 진달래라고 부르고 있잖아. 응, 반쪽이 진달래 색깔이니까. 진달래 이거 봐. 내 귀에 이거 보이지? 직접 만들어봤어. 난 꽃이 좋아. 인간이 되면 세계에 있는 꽃밭을 다 돌아보고 싶어. 꽃밭? 세상에는 이 책에 있는 꽃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본 적도 없는 꽃들도 정말 많이 있어. 난 그런 꽃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꽃을 직접 보고 향기도 맡아보고 꽃이 가진 이야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진달래를 괴롭히는 애들이 이상한 거야. 누군지 말만 해. 내가 다 걷어차 버릴 테니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널 지켜줄게. 솜털이 달라붙었다. 아, 이 솜털이 이따가 방어가 되는 건가 봐요. 저장. 좋은 추억과 나쁜 추억에 대한 건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했네요. 아, 솜털 때문에 이제 이 악담 토끼들이 입을 다물었네요. 어이구, 깜짝이야. 어째서 암호는 저런 녀석을 감싸는 거야? 어째서? 오케이. 체력을 잃지 않게 조심해. 자. 또 발판 아니면은 할만합니다. 발판이 싫은 거지. 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버려진 걸까? 솜털이 풀매에 달라붙었다. 아, 솜털을 저기다가 쓰는 건가? 아까 그 뭐 끼우는데 벽에다가 꽂는 건가? 그런데도 어차피 암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아, 암호만 고생이네. 아, 솜털이 풀매에 달라붙었다. 누가 저렇게 악플을 잡고 다는가? 자, 솜털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털뭉치. 짠. 오케이, 문 열었고요. 빠바바바바바. 무슨 CF 같아.